빅한이 마지막 문장에 뚫려 있어요. 빅한부터 뭐라고 그랬다? 빅한 보면 they 그들은 주어야 focus on 집중했다. 자동사랑 전치사로 이루어진 이어동사죠. 그들은 집중했어. A specific. Specific 뭐야? 구체적인 또는 특정한 하나의 구체적인 목표에 집중을 했다. 그리고 실패했다. 동사끼리 and로 병렬된 거야. fail은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자. notice 하는데 실패했어. notice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죠. 첫 번째는 뭐야? 주목하다. 주의 깊게 보다. 두 번째는 뭐야? 알리다. 대이하를 주목하는데 실패했다. 그들은 어떤 특정한 목표에 집중을 했어. 그 결과 대이하를 주목하는데 실패했어. 빈칸에 이렇게 통째로 절이 들어가야 돼. 이런 거 여러분 되게 싫어하죠. 빈칸이 길어지면 일단 짜증부터 내면 안 돼. 아 길어. 어려울 거야. 아 짜증나. 그런 순간에 틀리는 거야. 네가 길어봤자지 뭐. 너 따위는 풀 수 있어. 너까지 건 지읒 비읍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 이제. Instruction. 답이 1번이라면 Instruction이 뭐야? 교육이잖아. 교육. 훈련, 교육. 지시. 그죠? 명령. 사용 설명. 교육이 follow 되어줘야만 해. 교육이 이어져야만 해. At all cost가 뭐야? 모든 비용을 들여서니까 반드시. 기필코 그 말이죠. 2번이라면 their mission. 미션이 뭐야? 임무. 사명. 이제 선교. 떠들어. 그들의 임무가 불가능하다. complete. 완수하기에는. 3번 their option. opt가 선택하다. 그게 명사. 그들의 선택들이 were passing them by. 그들을 지나쳐가고 있었다. 동사랑 부사로 이루어진 이어동사인데 목적어가 대명사니까 사이 집어넣은 거죠. 다른 선택들이 그들을 지나치고 있었다. 4번 counting. 수를 세는 것. 계산이 such a demanding task. demanding이 뭐야?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뜻이니까 아주 까다로운. 계산이 그렇게 까다로운 그런 일이었다. 5번은 effort. 노력이 의지 payoff. payoff가 뭐야? 자동사랑 부사로 이루어진 이어동사인데 payoff은 뭐야? 이롭다. 수지 맞다 그런 뜻이에요. In the long run은 결국 마침내. 노력이 결국 이익이 될 것이다. 선생님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 땀은 거짓말하지 않아. 노력은 결국 수지가 맞는 거야. 땀을 흘려봤어야지 이것들이. 엉뚱한 데나 땀 흘리는 거지. 뭐 엉뚱한 데나 수학여행 가기 전에 그냥 준비하느라고 땀 흘리고 체육대회 그냥 준비하느라고 땀 흘리고 좀 공부를 하는데 땀을 좀 흘려봐라. 외주더라. 자 빈칸 봤어. 그랬어 빈칸. 어디 갔니? 그럼 어떻게 가까운 문장 봐야지. 가까운 문장 그 위에 wise man's conclusion. wise man이란 사람의 결론. conclude의 명사잖아. conclude가 뭔가를 끝내다야. 종결짓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는 거 아니야. 말을 끝내는 거면 wise man의 이름부터 봐. 이 사람 이름이 분명하게 생겼죠? 그치? wise man의 그런 결론은 대기하였어. 동사 뒤에 대시니까 접속사고 대절의 주어 동사 뒤에 있겠죠? 대타고 대절의 주어 사이에 왼절이 삽입됐어요. 자, 이런 거 조심하라 그랬어. 지난 시간에도 했어. faced 이걸 만약에 facing 하면 왜 틀릴까? 종속절에서 주어랑 비동사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되고 이렇게 분사만 남았을 때 현재 분사를 써야 하는지 과거 분사를 써야 되는지 엄청 중요하다고 했잖아. 현재 분사는 능동형을 나타내고 과거 분사는 수동형을 나타낸단 말이야. face가 뭐니? 직면하는지 그리고 과거 분사니까 직면된 거지 주어가. 그죠? 직면되었을 때 뭐와? with a challenge. 어떤 도전, 어떤 시험과 직면되었을 때 누가? 소위, 다운편이잖아. 소위 불행한 사람들, 재수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when하고 faced 사이에 이 불행했던 사람들이 있지? 복수니까 they, 시제가 과거니까 were. 이게 생략된 거야. 그럼 소위 그 불행한 사람들이 직면한 게 아니라 마주한 게 아니라 마주되어진 거야. 만약에 facing이라는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현재 분사는 능동 분사니까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 없잖아. 그죠? faced 써야 돼. face 가면 안 되는 거야.
소위 그 운 나쁜 사람들이 어떤 도전에 직면당했을 때 운 나쁜 사람들은 덜 플렉서블했다. 자, 이 단어만 알면 답이 나와요. 이 단어 모르면 앞에 좀 더 봐야 돼. 플렉서블은 선생님이 맨날 강조했던 단어야. 이게 뭐야? 원래가 플렉서블이 이렇게 휠 수 있는, 그치? 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는 플렉서블. 반대말은 인플렉서블이라고 했죠. 비교급이네. 리틀의 비교급이야. 덜 융통적이었다. 소위 불행한 사람들은요. 왜 소위라고 하셨냐면 실제로 불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불행하게 된 거는 왜 그래? 어?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 결과적으로 불행한 사람들은 어떤 시험과 직면 당했을 때 융통성이 없었단 말이야. 집중 안 할 거야. 융통성이 있었더라면 럭키했었을 텐데 융통성이 없어갖고 앞뒤로 그냥 콱콱 막혀가지고 언럭키하게 된 거야. 어? 네. 여기다 의미를 부여했어요. 소위 재수 없는 사람들은 덜 융통이 있었기 때문에 시련과 직면 당했을 때 덜 융통성이 있었다는 게 바로 와이즈맨의 결론이야. 그러면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이 같아야 돼. 그쵸? 그들은 누구야? 덜 융통성이 있었던 사람들, 불행했던 사람들이야. 그들은 집중했어. 어떤 특정한 목표에만 집중했어.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한 거야. 그래서 대기아를 주입해 보는데 실패한 거야. 한 가지에만 집중한, 한 가지만 꽂힌 거죠. 자, 그럼 말이 되려면 어떻게 들어와야 돼? 4번이지. 다른 그런 선택들, 다른 선택들이 자기 옆을 지나가는 걸 못 본 거야. 하나에만 꽂혔잖아. 자기한테 기회가 막 오는 걸 놓친 거야. 하나에 그냥 꽂힌 바람에. 얘들 많이 그러잖아. 뭐 흔히들 인생의 기회가 한 세 번 온다고 하잖아.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돼. 기회는 누구한테나 다 와.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올 수도 있어. 선생님 고맙게도 기회가 나한테 꽤 많이 와서 한 다섯 번 온 것 같아 인생에. 그 중에서 한 반은 살리고 반 살렸으니까 그냥 이나마 먹고 사는 거고 한 반은 날렸어. 왜? 나도 내 옆을 그 기회가 지나가는 걸 못 봤단 말이야. 답은 여기서 3번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일단 이 문제를 이제 이렇게 푸는 거 봐. 어때? 금방 풀 수 있잖아. 그죠? 원래 이 빈칸 추론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야. 단락의 개념을 이용해서, 단락의 특성을 이용해서 하나의 단락을 구성하고 있는 문장들은 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한다는 게 단락 개념이란 말이야. 그걸 이용하면 굳이 이걸 갖다가 미주얼, 고주얼 다 있지 않아도 빨리 풀 수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풀어야 시간이 안 모자라죠. 그러면 우리 이제 내신을 대비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이번 우리 학교 내신에서는 어떻게 낼까? 우리 학교 영어 꼰대들은 이걸 어떻게 낼까? In the early 2000s, 2000년대 초반에 British 영국의 psychologist 심리학자인 리차드 와이즈맨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이름부터 아주 똑똑해. Performed 수행했어. A series of는 그냥 우리말로 의역을 하자면 하나의 연속적인, 그러니까 일련의. 일련의란 말 알아? 일련이라면 일련이란 한 줄로 나란히 쭉 서 있는 걸 일련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있잖아. 그 일련번호라고 하지? 계좌번호 같은 거. 일련번호. 요새 좀 국어를 못해갖고 국어를 설명을 하고 있어야 돼, 이거. 1년의 그런 실험들, experiments, 1년의 실험들, 연속적인 실험들을 행했어. 심리학자니까. 피실험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니? 피플이, 피플이 바로 subject, 피실험자겠죠. 사람들을 데리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who, 주격과 계대명사, 뒤에 이 동사의 주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주격이니까 whom 쓰면 안 되죠. who도 쓰면 안 되지? 대정도로 바꿔 쓸 수 있어. 그 다음 목적어자의 제기대명사 썼다는 건 주어랑 목적어가 같다는 거죠. 얘 주어가 훈데 후가 가리키는 게 저 앞에 있는 피플이야. 피플, 피실험자들 같다는 얘기야. 댐 쓰면 안 돼.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에는 목적어자의 제기대명사 써야 돼요. 뷰가 보다야. View A as B. A를 B라고 보는 거죠. C A as B. Regard A as B. View C. Regard가 다 본다는 뜻이란 말이야. 그들 스스로를 보았던 사람들 어떻게 봤니? as 전치사란 말이야. 이게 either라는 부사는 뭐랑 절친이라고 했어? 뭐하죠? 그치? 여기 있어. 이렇게 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소위 운 좋은 사람들 아니면 소위 불행한 사람들,
자기 스스로를 운 좋게 봤냐 불행하게 봤냐 이 얘기죠. 그치? 어? 소위 자신들을 운 좋게 봤던 사람들과 불행하게 봤던 사람들을 왜 실험을 할 때 이렇게 서로 대비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렇게 피실험대로 쓴 거야. 럭키 해놓고 부연을 했어요. 즉 데이 그들은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행복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일어난 그런 모든 사건들이 seemed 보였다. seem 아까도 나왔죠. seem 다음에 to 부정사는 뭐라고? 주격 보야. to favor. favor가 동사할 때 뭐야? 선호하다야. 선호하다. 그들 삶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그들을 선호한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부연을 했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소위 럭키한 사람들. 반면에 unlucky, 재수 없는 사람들이야. 이런 건 괄호 안에 있는 건 부연이니까 안 읽어도 되는 거야. 실제 시험에서 인생이 그저 그지 같았겠지 뭐. 어? 두고 고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고는 become의 뜻이야. 어. 어떤 상태로 되는데 주로 나쁜 상태로 될 때 고를 쓰는 거야. 미치다 고 mad, 어? 화가 나다 고 red, 머리가 벗겨져 고 bold 이런 식으로 안 좋게 될 때 고를 쓰는 거야. 그 wrong. 삶이 그저 잘못된 것처럼 보였던 그래 어 잘못된 것처럼 보였던 for them 그들에게 자기들에게 삶이 잘못된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 unlucky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눈 거야. subjects 피실험자들을 어 스스로 운 좋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랑 불행하다고 느낀 사람들 갖다가 비교해 본 거야. 이런 식으로 얘들아 어떤 실험이나 연구를 통해서 주제를 도출하는 문제들은 뭐가 중요해? 순서가 중요하단 말이야. 전체를 ABC 조달라고 나눠서 배열을 시키는 문제, 그런 순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특정 문장을 빼서 삽입시키는 그런 문제를 낼 수 있을 때 순서가 중요해. 순서. What he found, 그가 발견했던 것. What이 found의 목적 역할하죠. 오늘만 몇 번째 가지도 몰라. 왓절은 무슨 절? 명사절. 명사니까 주어가 될 수 있어, 문장에서. 지금 이 문장에 주어로 쓰인 거잖아, 왓절. 이게 주어잖아, 주어. 명사절은 무슨 취급해? 3인칭 단수, 그래서 was고요. 비동사 뒤에, 자, 비동사뿐만 아니라 동사 뒤에, 동사, 준동사, 형용사 뒤에 나오는 대신 무조건 접속사란 말이야, that. 왔으면 안 돼. 왜냐면 여기 왔을 쓰려면 뒤에 불완전한 절 가야 되니까 이런 걸 분열문이라고 하는 거야. 일종의 감조구문이에요. 원래 문장을 분열시킨 거거든. 주어를 명사절, 보어를 주격 보어를 명사절 이런 식으로 그가 발견했던 것. 그냥 이걸 간단하게 그는 발견했다 대기야 이렇게 쓰면 되는 걸 원래는 he found that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그가 발견했던 것은 바로 대기였다 이렇게 이런 걸 분열문이라고 하는 거야. collapsed sentence라고 일종의 감조구문이야. 그가 발견했던 것은 왔어야 돼 여기 됐으면 안 돼. 똑같은 명사절이지만 주어로 쓰인 명사절은 불완전하잖아. 그가 발견했어. 목적 없죠? 목적 역할을 해야 되잖아. 근데 주격보로 쓰인 명사절은 대절이야. 대절이 명사절을 쓰려면 대시 접속사를 해야 되거든. 뒤에 완전한 절이 온 거죠. 여길 만약에 was로, 여길 that로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가 알게 된 것, 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대개였어. 소위 말하는 운 좋은 사람들은 잘했네. 굿이 뜻이 많아. 여기서는 잘하는 그 말이죠. 반대는 푸어죠. 잘했어. 굿 다음에 나오는 전치사는 뭘 써야 돼? at 써야 돼. good at 뭔가에 대해서 잘하는. poor at 뭔가에 대해서 못하는. 소위 운 좋은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잘하더란 말이야. at이 뭐야? 전치사고요. spot. spot이 명사할 때 뭐야? 얼룩. 반점. 어떤 장소. 지점. 이런 뜻인데 동사할 땐 find야. 발견하다야. 단모음 단자음이니까 끝자음을 겹쳐야죠.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써야 되는데 그냥 id 못 붙인단 말이야. 그래서 끝자음 겹쳤어. spotting. 발견하는 것을 잘했어. 기회를. 운 좋은 사람들을 보니까 기회를 발견하는 데 능하더란 말이야. 그 반면에 운이 없는 사람들은 기회가 아까 빈칸 드라마에 뭐였어? 기회가 지옆을 지나가는데 몰라. 어? 기회가 지옆을. 야 나 기회야 나 기회야 그런데도 몰라. 어? 빙신들은. 응? 왜? 하나에 꽂혀가지고. 여기도 빈칸 줄 수 있었죠. 여기도 만약에 빈칸의 위치를 바꾼다면 여기도 빈칸 줄 수 있었단 말이야. 기회를 발견하는 걸 잘한 사람들, 운 좋은 사람들. 한 실험에서 그는
그가 누가 와이즈맨이야? 말했어. 보스로. 보스다음엔 반드시 뭘 써야 돼? 복수명사 써야 돼. 보스가 형용사일 때는 둘 다이라 뜻이니까 이게 둘 다래니 둘. 그룹이 둘 다야. 그러니까 복수가 와이죠. 당연히. 그 두 그룹, 그러니까 운 좋다고 생각한 사람들이랑 운이 나쁘다고 생각한 사람들 두 집단 모두에게 말했네. 뭐하라고? To count. 카운트하도록. tell은 오형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사역이나 직역동사가 아니니까 일반적인 동사니까 목적 보호자를 to 부정사 써야죠. 그 두 집단 모두에게 카운트하라고 말을 한 거야. 시킨 거야. 뭐를? 어 넘버분은 많은인데 더 넘버분은? 어 넘버분은 많은이에요. 그 많은 그림들이야. 더 넘버분이니까 그림들의 숫자죠. 더를 써야지 문맥에 맞죠. 그림들의 숫자를 세라고. 많은 그림들을 세라고가 아니라 그림들의 숫자를 세라고 명령을 한 거야. The number of 그림들 in a newspaper. 신문 속에 나오는 그런 사진들 또는 그림들의 숫자를 세보도록 시켰어. 이런 문장이 바로 삽입될 수 있는 문장이야. 이런 문장. 그치? 그랬더니 the unlucky 그 소위 불행한 사람들 더 플러스 형용사가 더랑 형용사가 복수명사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무조건 복수명사 아니다. 더랑 형용사가 복수명사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거는 unlucky people이란 말이에요. unlucky people 그런이잖아. 소위 그 재수없는 사람들은 부지런하게 그치? 부지런하게 ground their way 그랬네. 부지런하게 그들의 길을 ground 했어. 부지런하게 그들의 길을 갔다가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라운드가 동사일 땐 뭔가를 근거로 하다. 그 대표적인 뜻이거든. 두 번째는 뭐냐면 외출 금지하는 거야. 너 어제 늦게 들어왔으니까 너 어제 10시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아빠 말 안 듣고 늦게 들어왔으니까 너 내일은 나가지 마. 이런 게 그라운드거든요. 축구 경기라면서 월드컵 열리고 있으니까 더티한 반칙을 했어. 뭐 한 경기 두 경기 출장을 금지. 그런 게 다 그라운드야. 그 유명한 뜻이 여기서 어떤 의미 쓰였을까? 그 운 좋은 뭐야? 그 불행한 사람들은 부지런하게 그들의 길을 닦았어. 그 정도 되겠죠? Through the task. 그 과제 내내 저 어떻게 의역을 했니? 거기 어떻게 의역을 해놨어? 수행했다. 그냥 수행했다. 이렇게 네. 길을 닦은 거 수행했다로 의역을 했어. 그 길을 그 과제를 내내 그 과제 꽂힌 거야. 야, 이게 이 신문에 몇 개 사진이 있지? 그래. 세미콜론은 접속사 역할을 하는데 뜻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즉이에요. 근데 여기 즉이 아니지. 대비가 됐으니까. 뭐? 반면에. 세미콜론은 즉이라는 뜻도 있지만 반면에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on the other end이야. 접속사 역할을 해요. 그 절과절을 이어주고 있잖아. 반면에 소위 그 운 좋은 사람들은 usually 대개 주목을 했단 말이야. 대개 주목을 했어. 빈토브사지 데디아를 The second page. 신문의 그 두 번째 페이지가 포함하고 있다. Contain 포함하다잖아. Announcement. 알림. 어나운스가 알리다잖아. 어떤 하나의 그런 알림. 공고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했단 말이야. 어떤 알림인데? That. 뭐. 주격관계대명사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대세에는 쓰여있다. 그 말이야. 다음과 같이 쓰여있는 그런 알림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야. 운 좋은 사람들은 두 번째 면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Stop counting. 세는 거 그만. 세지 마. 아까 불행한 놈들은 계속 세고 있는 거야. 사진 막 페이지 넘기면서 신문 페이지 넘기면서 막 사진. 그게 미션이었으니까. 근데 운 좋은 사람들은요 똑같이 과목 수업하다가 이 페이지 되게 보인 거야. 세는 거 그만하세요. 안 세도 돼요. 셀 필요 없어요. 여기 만약에 투 카운트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의미가 달라지죠. 스탑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이게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가 돼서 세기 위에 멈춰라 이런 말이 돼. 세기 위에 멈춰라가 아니라 세는 걸 멈춰라죠. 세는 거 멈추세요 라는 알림이 있었단 말이야. There are 유도부사죠. 43개 43 photographs 43장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 신문에는 아예 답이 써 있어. 이 신문에는 43장의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얘들아 여유를 가지고 자기 업을 지나가는 그런 기회를 스팟했던 사람들은 럭키하게 된 거야.
근데 그냥 원래 그 미션에 꽂혀갖고 한 가지 스페시픽 아까 고을이라고 했죠? 특정 목표에 사로잡혀가지고 어? 야 이거 신문 여기 사진 몇 개인가 막 세 어? 미련 받게 그럼 끝까지 다 봐야 되겠죠? 그치? On a later page 어, 그 나중 페이지에서 The unlucky 그 불행한 사람들은 그래 또한 너무 바빴어. 여기 왜 갑자기 ing가 나올까? ing가 갑자기 왜 나올까요? 항상 질문해봤자 대답도 못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계속 질문하는 나도 대답해, 그지? 어? 어. busy라는 형용사의 특징이야. busy라는 형용사는 뒤에 in하고 동명사가 올 때, 그러니까 in 다음에 동명사가 오면 해석이 어떻게 돼? 뭐뭐 하는데, 뭐뭐 할 때 그 말하냐? 부하는 데 바쁜 그거거든? 근데 이 busy라는 형용사 뒤에 전치사 in 나올 때 요 in을 네이티브들은 주로 생략을 했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busy 다음에 ing가 나오면 그 ing는 앞에 전치사 in이 생략된 동명사란 말이야. 비진 ing가 ing 하는데 바쁜 그 말이야. 근데 요 인은 생략한 거란 말이야. ing. 그러니까 다른 형태 하면 안 돼. 부정사 같은 거 안 된다는 말이야. 그 뒷페이지에서 소위 불행한 사람들은 또한 너무 바빴어. 이미지. 사진들을 세느라 너무 바빴어. 이때 투부정사 어떻게 해석해요? 그래서 뭐말 수 없다. 부정을 해석해야지. 그죠? 직역을 하면 다음과 같이 쓰여있는 그런 쪽지를 발견하는 데에는 너무 바빴다. 뭐 그렇게 말은 통하잖아. 투부정사. 여기 그러면 이거 선생님 많이 얘기했던 건데 이 투를 부사 투를 형용사나 부사 앞에 있는 투는 매우라는 의미의 부사라고 했죠? 요 투를 만약에 very로 바꿨으면 어때? so를 바꿨으면 어때? 안 돼. 왜? 왜 안 돼? 이거 다 똑같이 매우라는 뜻인데 왜 안 될까? 어? so나 very는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랑 호응이 안 돼요. 어? so는 어떨 때 쓴다고 그랬어? 뒤에 대절이 올 때 대절하고 호응한다고 그랬지? 그쵸? to는 투부정사랑 호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때 투투 구문이라고 배웠잖아. 투투 구문. 너무 뭐뭐해서 투부정사 할 수 없다. 그치? 투부정사 하기엔 너무 뭐뭐하다. 그거 아니야 이게. 그 사진을 세느라 너무 바빠서 to spot a note 쪽지를 발견하지 못했단 말이야. 명사 바로 뒤에 아이든 명사를 꾸며준 현재 분사란 말이야. 다음과 같이 쓰여있는 read나 say가 쓰여있다 그 말이야. stop counting 세는 거 그만하지 마. 세는 거 그만해. 세는 거 그만해. tell 말해. 세는 거 그만하고 실험자에게 단점 목적어야. 그 다음에 여기 접속사 that 요 대절이 직접 목적어야. 세는 거 그만하고 실험자에게 대기하라고 말하세요 라고 써있는 쪽지를 못 봤단 말이야. 얘네들은 하나에 꽂혀서 당신이 이미 봤다. 이 노트를 요 디스각이 노트죠. 이 노트를 이미 봤다. 어? 그래서 당신이 250달러를 그렇게 어, 받아야 한다 라는 사실을 말해라. 상금이 250달러였나 보죠. 와이즈맨의 결론은 대기하였다. 소위 불행한 사람들이 어떤 도전, 실현, 아까 임무였잖아. 그 도전에 직면당할 때 이 불행한 사람들은 덜 융통성이 있었다. 어휘로 나와서 만약에 저 less를 more 했어. more flexible. 안 돼. 아니면 less는 그대로 두고 여기다가 i를 붙였어. inflexible. 안 되죠. 그지? 어? 덜 융통성이 있단 말이야. 꽉 막혔어. 그러니까 그들은 특정 목표에 집중했어. 그래서 기회가 그들 옆을 지나가는 거를 어? 다른 그런 선택들이 그들 옆을 지나가는 것을 주목하는데 실패했다 그 말이야. 배열, 삽입, 문법, 그 다음에 주제. 자 얘들아 서술형 주관식은 안 나오니까 그래도 이걸 주제로 쓰라는 거는 안 써도 되니까 좀 우리가 좀 여유롭죠. 이제 만약에 주제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골라주면 될 거 아니야, 전지에서. 주제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말로. 이거의 주제가 뭐야? 주제 뭐야? 주제 뭐야?
한 가지 특정한 목표에 꽂히지 말라는 얘기잖아. 그치? 다른, 어? 다른 그런 대안들이 있잖아. 다른 대안들이 옆으로 지나가는 걸 갖다가 놓치지 말라는 거잖아. 그쵸? 여기 빈칸에 들어가 있는 걸 만약에 살려서 한번 해본다면, 주제 같아 써본다면 명령문에부터 한번 써볼게요. Don't let. 허락하지 마. 허락하지 마. 기회들, 다른 기회들. 아, 너 여기 opportunity라고 그랬어? chance라고 그랬어. 기회들. 어? 다른 뭐? 아, opportunities, other chances. 다른 기회들이, possibilities, 다른 가능성들. 다른 기회들이, 어? 지나가도 명령문은 2인칭 문장이니까 여기 you라고 해야 되겠죠? pass you by. 뭐 이런 식 하면 다른 기회들이 너를 그냥 지나치도록 허락하지 말아라. 이런 거 골라주면 되겠죠? 아니면 얘들아 뭐 융통성을 가져라. 여기 있는 걸 이용해서 be flexible. 융통성을 가져라. 뭐 하는 데 있어서 얘들아, 뭐 하는 데 있어서 융통성을 갖는 거야? 응?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뭐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죠? 뭐 seeking a goal.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융통성을 가져라.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특정한 목표에만 꽂히지 말아라. 어? Don't 고수하다가 뭐야? Stick to죠? Don't stick to a specific goal. 어떤 특정한 목표만을 고수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것들이야. 이런 거 고를 수 있죠? 그치? 주제 나올 수 있고. 컷. 화장실 갔다 와.